예, 이제부터 2016년 8월 정년 퇴임식 겸 명예교수 추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장 박만섭입니다. 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오늘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교수님들의 정년 퇴임과 그리고 명예교수 추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교내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여 경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2016년 8월 정년 퇴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년 퇴임하시는 교수님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홍종선 교수님. 홍종선 교수님께서는 1988년 3월 1일 문과대학에 부임하셔서 28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으며 재직 중 결해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 편찬위원장, 본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오늘 행사에는 불참하셨습니다.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박성수 교수님. 박성수 교수님께서는 1993년 3월 1일 생명과학대학에 부임하셔서 23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유전공학과 학과장, 벤처창업보육사업단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오늘 행사에는 불참하셨습니다.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성만영 교수님. 성만영 교수님께서는 1989년 3월 1일 공과대학에 부임하셔서 27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학생처장, 총무처장, 공과대학장, 테크노콤플렉스 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의과대학 의학과 주경환 교수님. 주경환 교수님께서는 1982년 3월 1일 의과대학에 부임하셔서 34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에는 본교 의학 도서관장, 기생충학 교실 주임 교수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오늘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의과대학 의학과 최동섭 교수님. 최동섭 교수님께서는 1984년 4월 1일 의과대학에 부임하셔서 32년 5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내과학 교실 주임 교수, 대한당뇨병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오늘 행사에는 불참하셨습니다. 보건과학대학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최종학 교수님. 최종학 교수님께서는 1987년 9월 1일 보건과학대학에 부임하셔서 29년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보건과학도서관장, 보건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오늘 행사에는 불참하셨습니다.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변영섭 교수님. 변영섭 교수님께서는 1991년 3월 1일 인문대학에 부임하셔서 25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에 문화재청장,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퇴임하시는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기념 정부포상 및 학교법인 감사장과 본교 퇴임기념 메달을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포상 전달은 염재호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법인 감사장 역시 금일 법인 이사장께서 참석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임 교수님들께는 본교에서 준비한 금메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만영 교수님 나오겠습니다.
홍조 근정훈장 수여입니다. 훈장증, 고려대학교 교수 성만영, 귀하는 교육자로 재직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홍조 근정훈장, 2016년 8월 31일 대통령 박근혜. 네, 다음에는 법인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장 성만영 선생, 귀하는 1989년 3월 1일부터 정년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예, 다음에 예, 그 자리에서 예예 예. 예, 뒤에 마련된 좌석에 좀 착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변영석 교수님. 예, 대통령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고려대학교 교수 변영섭, 귀하는 교육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대통령 박근혜. 예, 다음에는 법인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장 변영섭 선생, 귀하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정년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예, 총장님께서 본교 기념품 금메달 15돈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예, 잘, 예.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이어서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단상을 좀 이동해 주시죠. 네, 그러면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년퇴임 교수님들과 가족 친지 여러분, 그리고 아쉬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운 여름날이 시원한 바람에 조금씩 밀려가는 가운데 저는 오늘 아침 고려대학교에 들어오신 신임교원 26분에게 임명장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빛나는 선생님들의 눈빛을 보며 설레었던 것도 잠시, 이제 반평생을 고려대학교에서 보내신 선배이자 동료인 7분의 교수님을 떠나보내는 이 자리에 서니 마음이 섭섭하고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 정들었던 강의실과 연구실을 떠나시는 교수님의 학교와 학생들을 위했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을 초빙했던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가 맞물리며 대학사회는 열정과 희망으로 들끓었고 패기가 넘치는 학생들의 낭만이 살아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뜨거운 캠퍼스에서
비옥한 학문의 대지를 개척하며 후학들을 양성하셨고 제자들이 학문과 산업의 영역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학과 학문의 체계를 안착시키고 국제적인 교류와 경쟁으로 학문 격변의 시대를 이끄신 노정에 뜨거운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한 교수님의 애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고려대학교와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승으로서 지성으로서 헌신과 열정의 길을 걸어오신 교수님 일곱 분 중 오늘 참석하신 두 분을 직접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전자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산업발전에 큰 공을 세우시고 교내에서도 공대학장, 총무처장, 학생처장 등의 보직을 두루 역임하시며 학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신 성만영 교수님. 한국미술사학의 중흥을 이끄시고 문화재 보존과 연구에 힘쓰시며 문화재 청장까지 역임하신 변영섭 교수님. 이 두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동료와 제자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강당과 연구실에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떠나시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의 직책은 마치시지만 학자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과 풍부한 경륜은 우리 대학 사회의 빛나는 귀감입니다. 평생에 걸쳐 학문의 세계에서 건져낸 경험과 지혜를 후학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저는 떠나시는 일곱 분의 교수님들이 고려대학교 교수였음을 자랑으로 여기실 수 있도록 더욱 학교를 발전시키고 잘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음의 고향을 떠나시더라도 평생의 동반자인 고려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격려하면서 조언해 주십시오. 떠나시는 교수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교수님이 지나오신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퇴임하시는 교수님들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만영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의 성만영입니다. 우선 오늘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학교 법인과 염재우 총장님을 비롯하신 대학 본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여 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제가 모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행복이었고 또한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여러 보직을 맡아 봉사할 때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고생하셨던 교직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학교 일에 제가 소신껏 봉사할 수 있었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정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고려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하여 주신 선배 교수님 그리고 후배 그리고 동료 교수님들과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도 정년을 하니까 집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평상시에 학교 나오면은 6시 반 그 전후 6시경에 학교에 항상 연구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일찍 나오는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식사를 챙겨주면서 남편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정년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을 비롯해서 저희 가족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30여 년 동안 그 몸담았던 교수로서의 생활을 이제 정년이라는 형식으로 정리하면서 그동안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30여 년이란 세월을 건강하게 교직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인연으로 저희 주위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로서 생활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흐트러질 때면 내 제자를 내 자식같이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제 마음이 흐트러질 때는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있어서는 제가 맡은 과목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비록 그 학생이 성적을 D나 F를 맞았을지언정 남이 볼 때 제대로 강의는 받은 학생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의 이름을 걸고 학생들을 저희 브랜드로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강의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아쉬운 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정년을 한다니까 저희 지인께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면서 느리게 사는 즐거움을 터득해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폐해가 되지 않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여 년 동안 고려대학교는 법과대학, 경영대학, 문과대학을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상당히 성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100년은 이제 가장 큰 단과대학이면서 연구 역량이 많은 공과대학이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평상시에 생각했습니다.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과대학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좀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주면서 고려대학교의 발전에 공과대학이 앞에 선봉에 서서 고려대학교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고려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뒤에서 제 힘이 다하는 데까지 열심히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과 여러분들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변영석 교수님의 퇴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만영 교수님하고 인연도 있고 잘 아는 사이이긴 한데요. 선생님께서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또 성만영 선생님하고 조금 차이는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인데 고려대학 그 품 안에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도 감사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왜냐하면 정년한 선생님 중에서 명예 교수 포함해서 세 분밖에 안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와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런 거라서 매우 쑥스럽고 혹시 이게 이제 구식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 교수님 말씀이 제 말씀이었으니까 거기 이어서 고려대학교 생활을 마감하며 고고미술사학과 변영석 폭염천하 긴 여름이 지나고 신선한 가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저도 퇴근하던 학교에서 이제 퇴장합니다. 넉넉하고 든든하며 점잖은 고려대학교를 떠납니다. 어느 교수님이 정년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학생은 월사금을 내고 배우는데 교수는 월급 받으면서 배운다는 그 말이
두고두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인문학을 배웠습니다. 제 관심사인 문화란 무엇인가, 미술사란 무엇인가를 공부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희망을 만난 것입니다. 21세기 문화시대를 감당할 젊은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았습니다. 인간사 어디에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없지 않았으나 새로운 시대, 긍정적인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학교, 향상하는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진 존재, 인간. 인간관에 관해서 문화적 인간관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에서 있는 동안에 배운 겁니다. 향상하는 방향으로 성숙해가는 우리에게 인생은 학교입니다. 학점을 따고 과정을 마쳐야 하는 수업입니다. 저는 그토록 중요한 대목을 고려대학교의 품에서 보내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새 시대, 새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에 주력하던 물질의 시대, 힘의 시대에서 문화가 중심이 되는 정신가치의 시대로 흐릅니다. 경쟁 갈등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서 누구나 사람답게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문화시대는 구식 사고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열린 자세와 유연함으로 다양성과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고려대학교, 시대 정신을 선도하던 고려대학교답게 인류가 문화시대를 함께 엮어갈 수 있도록 새 시대를 일구는 고려대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총장님과 정년 퇴임하시는 교수님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가족 및 지인들과의 사진 촬영은 식이 모두 끝난 후에 별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년 퇴임식과 병예교수 추대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두 식이 다 끝난 다음에 가족 지인분 촬영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6년 8월 정년 퇴임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바로 명예교수 추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명예교수 추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교수로 추대하시는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퇴임하시고 명예교수로 추대하신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는 앞서 정년 퇴임식에서 소개한 것으로 대신하고 명예퇴직하신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여홍상 교수님. 여홍상 교수님께서는 1994년 3월 1일 문과대학에 부임하셔서 22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으며 재직 중 한국영어영문학회 이사, 본교 영미문화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김기형 교수님. 김기형 교수님께서는 1993년 3월 1일 사범대학에 부임하셔서 23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에 본교 학생처장, 체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오늘 행사에는 불참하셨습니다. 경상대학 경제학과 최윤재 교수님. 최윤재 교수님께서는 1990년 9월 1일 경상대학에 부임하셔서 26년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경상대학장, 경영정보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오늘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공공행정학부 고세훈 교수님. 고세훈 교수님께서는 1989년 3월 1일 공공행정학부에 부임하셔서 27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한국정치학회 이사, 본교 공공행정학부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오늘 행사에는 불참하셨습니다.
공공행정학부 윤성채 교수님. 윤성채 교수님께서는 1989년 9월 1일 공공행정학부에 부임하셔서 27년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에 본교 행정대학원장, 공공행정학부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오늘 행사에는 불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명예교수 추대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총장님께서 명예 교수님들께 추대패를 수여해 주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홍상 교수님. 예, 여홍상 교수님께는 법인 감사장, 본교 기념품 금메달과 함께 명예 교수 추대패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장 여홍상 선생. 귀하는 1994년 3월 1일부터 명예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네, 총장님께서 본교 기념품 금메달 15돈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명예교수 추대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추대패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여홍상 선생님께서는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는 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연구와 강의 및 학생 지도 등을 수행하심으로써 학문과 교육상의 공적이 크시기에 2016년 9월 1일부터 명예교수로 추대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16년 9월 1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성만영 교수님. 예, 명예교수 추대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추대패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성만영 선생님께서는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는 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연구와 강의 및 학생 지도 등을 수행하심으로써 학문과 교육상의 공적이 크시기에 2016년 9월 1일부터 명예교수로 추대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16년 9월 1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변영섭 교수님. 예, 명예교수 추대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추대패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변영섭 선생님께서는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는 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연구와 강의 및 학생 지도 등을 수행하심으로써 학문과 교육상의 공적이 크시기에 2016년 9월 1일부터 명예교수로 추대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16년 9월 1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약간 단상 정리가 있겠습니다. 단상 좀 갖다주세요. 네, 곧이어서 총장님께서 또 추대 식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총장님. 예, 선생님들이 이제 정년이 65세라는 게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정년 퇴임식에 좀 참여를 좀 안 하시고 조촐하게 학과나 단과대학에서 하는 이제 퇴임식에만 참석을 하시고 이제 이 큰 행사에는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저도 서운한 마음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축하드리고 또 저희도 이전에 정년하신 선생님들 이렇게 뵙게 되면은 정년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세 분 이제 영생 선생님은 이제 명예퇴직을 조금 일찍 이제 하시게 됐습니다만 세 분 교수님들을 명예 교수님으로 이제 추대를 해드리게 되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명예 교수 추대식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다른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아니 명예 교수 뭐 그게 그냥 당연히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저희는 이제 그 명예 교수님들을 대우해드리기 위해서 한 3년씩 저희가 아주 약소하지만 이렇게 또 그 작은 정성을 이제 저희들이 매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태어나서 본인이 종신직을 갖는 게 사실 처음으로 이 명예 교수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퇴임을 하시고 끝나시는 분들은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직업란을 쓸 때 그냥 무직으로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쓰는데 명예 교수님들은 일생 동안 고려대학교 교수의 직을 유지하십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도 띄실 수 있고요. 미국에 비자 신청을 할 때에도 교수라고 쓰실 수 있고 저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병원에서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직이 종신직이라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명예교수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학문적인 또 그리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 후학들이 다 추천을 하고 그래서 모시는 귀한 그러한 직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로서는 더더욱 의미 있게 명예교수 추대식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선생님들은 이제 이제 아까 변영수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연구실에서 퇴근하던 곳에서부터 이제 여기를 떠난다라고 해서 마음이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가 명예교수 선생님들의 직장이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대로 다 도울 수 있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명예교수님으로서 저희 후학들에게 큰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교수고 선생님들 교수님들 많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지만은 저희의 삶이 굉장히 짧은 삶이지만 저희의 삶은 이 고려대학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명예교수님들은 더더욱 이 명예교수님들의 일생이 고려대학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명예교수님들이 저희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뭐 지금 계획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는데 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게 앞으로도 이 고려대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또 아끼는 마음으로 항상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후학들은 여러 선생님들의 건강과 함께 앞으로의 이제 뭐 산모작 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 긴 장도를 저희들이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이런 귀한 자리가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가족 모두 그리고 또 저희 후배 뭐 교수들 또 직원 선생님들 또 학생들 다 함께 명예교수로서 새 길을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세 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저희들이 그 아름다운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더욱 건강하신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명예 교수로 추대하신 교수님들을 대표하여 분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여홍상 교수님께서 추대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영문학과 여홍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정보다 조금 일찍 퇴직하게 되면서 세 가지 명예를 얻었는데요. 정년 퇴임하시는 분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명예 퇴직을 조금 일찍 하게 돼서 명예 퇴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2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또 명예 교수란 그런 명예로운 타이틀을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얻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정보다 조금 이렇게 퇴임을 함으로써 제 전공 분야로 마침 또 훌륭한 그 후배 교수님 후학을 뽑게 돼서 영문과에 그래서 그렇게 그게 제일 행복하고 또 명예로운 세 가지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처럼 이렇게 이제 자유로운 아카데미의 그런 분위기에서 훌륭한 교수님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또 훌륭한 우수한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것이 제 인생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된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 이제 논문 쓰기 위해서 책을 읽다가 이제는 이제 대학교 때처럼 자유롭게 책도 읽고 불교 명상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불교 명상도 이제 좀 배우고 심신의 건강을 돌보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집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수 생활, 유학 생활, 교수 생활 어려운 생활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후학들 지금 뭐 대학 교수도 있고 강사도 있는데 많이 나아져서 고맙고요. 그리고 또 영문과 교수님들 그리고 문과대학 학장님 그리고 다른 학과 교수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이 훌륭한 고려대학에서 근무하면서 훌륭한 교수님들과 학문적 교류를 나누고 또한 후학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인생에 많은 그 배움과 발전이 성숙을 기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총장님과 명예 교수님과의 단체 사진 촬영 순서입니다. 단상을 좀 이동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